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기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이 단단하게 발기가 됐습니다. 이 발기는 사정이 될 때까지 일정 시간 유지가 가능해야만 정상적인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발기가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재발기가 가능해서 성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풀려버린 발기가 재발기가 어려워서 성관계가 실패해버리고 말면 이 경우는 이제 질병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기가 유지가 안 되는 일반적인 원인은 당연히 발기에 필요한 흥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히는 흥분 신호가 유지가 안 되는 거겠죠. 이 흥분 신호가 발생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흥분을 유발하는 흥분 자극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자극을 기반으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이 신호는 우리 인체의 혈관하고 음경 근육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과 음경 근육을 확장시키는데 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확장된 혈관을 음경 근육이 이완성 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경 동맥이 정맥으로 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발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기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풀어진다는 뜻은 이 흥분 자극하는 요소가 없거나 또 흥분 자극이 있으나 그 흥분 자극을 신호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흥분 자극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시청각 자극이죠. 여성의 어떤 신체의 모습이라든가 신음소리라든가 또는 어떤 신체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 인체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정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해석은 어떤 과정을 이루어지냐면 우리 과거의 기억을 기초로 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과거에 우리가 여성들의 이런 신체적인 시청각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을 얻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이런 보상을 얻었던 기억을 기초로 해서 여성의 어떤 신체와 신음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 과거에 있는 이런 오르가즘이라는 기억을 회상을 하고 그걸 해석함으로 인해서 요걸 이제 흥분을 할수 있는 자극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흥분 자극이, 아니, 시청각 자극이 실제로 존재해도 해석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극으로서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2살, 3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어떤 뭐 포르노 동영상을 보았다라고 할때그 아이들이 그런 이런 시청각 자극을 봤다 하더라도 과거에 자신이 오르가즘이라고 하는 경험을 얻은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경험하고 사정을 하고 사정을 통해서 오르가즘에 대한 이런 그 보상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성적인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란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이래서 실제로 자극이 존재해도 해석되지 않으면 흥분 자극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이 실존하는 시청각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해석만 있어도 흥분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발기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상상을 통해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흥분 자극이 돼서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발기 유지가 안 된다는 건두 가지로 아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흥분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아주 약해진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흥분 자극은 존재하지만 이 흥분 신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흥분 자극이 없어지는 경우는 아주 작아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환기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작스럽게 저런
이 시청각 자극이 변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흔히 발기유지가 안 되고 풀리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냐면 첫 번째가 이제 탈의하는 경우입니다. 자, 남녀가 성적인 스킨십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하고 성관계를 맺으려고 서로 이제 탈의를 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는 동안에 발기가 풀려버리는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흔한 경우가 콘돔을 착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피임을 하기 위해서 남성이 콘돔을 챙겨서 콘돔을 착용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의 이런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깨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깨지면서 발기가 풀어지고 물론 재발기가 되면 상관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발기가 어렵고 성관계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위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체위의 변화를 주는데 이 체위를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또 발기가 사그라들고 재발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시청각 자극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할 때 그때 이렇게 발기가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극은 존재했지만 이 자극을 해석하는 이 과정에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보 처리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을 느끼거나 또는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되게 불안한 상황,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죠. 삽입을 막 하려고 했는데 상대 여성이 아프다고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고 또는 내 음경이 또 내 생식기관의 일부가 아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갑자기 발기가 수그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증이란 신호는 우리의 그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신호입니다. 이 생존 본능은 생식 본능에 훨씬 앞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생식 활동이 억제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생존을 자극하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생식 활동을 자극하는 이런 자극 처리를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불쾌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상대를 애무를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어떤 생식기에서 불쾌한 향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 여성이 지금 생리가 막 끝난 상태예요. 또는 생리를 시작하기 막 전이거나 또는 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생식기 쪽에서 좀 약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향기가 나는 때가 있죠. 향취가. 그런 그 향취를 느꼈을 때도 마음이 되게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도 발기가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이 아니어도 뭐 그 친구하고 관계하는 도중에 약간의 뭐 말다툼이 뜨거나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불쾌감이 생길 때도 발기가 사그라들 수도 있죠.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불안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청춘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에 대한 불안이 있죠. 그런데 피임 도구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콘돔을 준비를 못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콘돔 없이 삽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정 조절에 능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이 있어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정에게 나가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임신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나 우려, 불안이 있을 때는 가끔씩 발기가 약해지거나 사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하는 상황, 그 공간이 뭐랄까 프라이빗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타인의 눈길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부득이 관계를 하게 될 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발기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막 하다가 갑자기 뭔가 우당탕쿵탕하는 뭔가가 막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도 깜짝 놀라서 발기가 사그라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윤자가 발생하면서 이런 시청각 자극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자극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존재하지만 그 자극을 흥분 신호, 이 흥분 자극을 신호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혈관이라든가 음경에 자극을 주는 이 흥분 신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신호 유지가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성신경이
많이 피로해지고 쇠약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가장 빈도를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그게 과도한 사정입니다. 사정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파트너가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청년분들은 이제 자유 빈도가 너무 많은 경우고, 또는 이제 파트너가 있는 경우는 이제 성관계가 너무 많은 경우인데,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남성의 사정이라는 건 공짜가 아니다. 상당히 대가가 많이 요구되는 그런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액이 소모뿐만 아니라 이 정액을 사정시키기 위해서 뇌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호르몬 또 신경물질들이 소모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모된 신경물질 호르몬들이 회복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주 건강한 10대나 20대도 한 3일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뭔가 소모된 물질이 회복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매일 사정을 한다든가 하루에 여러 차례 사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소모된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이 재충전되기 전에 소모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신경이 계속 필요해지고 쇠약해지고, 이러한 상황이 수개월 또는 수년씩 지속이 되면 이렇게 성적인 그 흥분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필요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기능이 툭 떨어지게 돼서 웬만큼 센 자극이 아니면 그 자극에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존재해도 자극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면 금방금방 그 신호유지가 안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기 중간에 가라앉는 상황들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연령이 높아지시면, 보통 이제 60세 이상이 되시면 뇌의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선에 대한 자극을 해주는 이런 여러 그 성신경 관여 기관들이 기능이 많이 약화될 수 있어요. 물론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능하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로 약화돼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정도가 자꾸 반복된다면 이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양불량입니다. 영양불량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영양 섭취가 잘못되면 하나는 비만, 하나는 영양실조,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음식물 섭취가 많으면 뚱뚱해지죠. 비만이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여성 호르몬 양이 늘어납니다. 이 여성 호르몬 양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이 활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신호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기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 자꾸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양실조라고 하는 건 뇌가 이런 신호 활동을 하려면 충분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원이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이 이제 젊기 때문에 음식 식사가 되게 불규칙하거나 또는 이런 영양소에 대한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에 필요한 뭐 지방 단백질 같은 이런 중요 영양소의 공급이 많이 부족해지고, 이것 때문에 성적인 신호 반응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결국은 이제 이 신호 유지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성신경이 쇠약해지는데 일조를 함으로써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흥분 신호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아까 이렇게 탈이라든가 콘돔을 끼는 행위 중에 약화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누군가 성관계를 할 때 옷을 벗고 콘돔을 씌우고 이런 과정들은 내가 발기가 약해지는 이런 상황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멀쩡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런 과정에서 발기가 풀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는 이렇게 흥분 신호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신경이 쇠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센 자극에만 관여를 한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이런 익숙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신경이 피로해지게 되면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낯설고 예민한 자극, 민감한 자극에만 관여를 하고, 금방이라도 조금 같은 장면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흥분 감도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흥분 신호 처리하는 문제에 성신경이 쇠약하지 않고 건강만 했다 그러면 중간에 콘돔을 착용하든지 체위가 변화가 있든지 약간의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발기유지가 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은 이 뇌하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성신경이 피로해지고 쇠약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흥분 자극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처럼 이렇게 발기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흥분이 자극이 유발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자극량이 들어오지 않거나 자극을 해석하는 문제에 문제가 되어서 이 흥분 자극이 아예 제한되는 경우, 또 하나는 이 흥분 자극을 들어왔을 때 흥분 신호를 적절하게 유지를 못하는 성신경의 피로나 쇠약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첫째, 사정 빈도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 금욕을 해야 되겠죠. 적어도 2주에서 4주 이상 정도 금욕을 하면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발병한 지가 얼마 안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회복을 할수 있을 거고요. 또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 노화가 좀 빨리 진행돼서 뇌 기능적 위축이 빨라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시고 노력을 통해서 예전에 또 건강했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기유지가 안 되는 그리고 잘 풀려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